안녕하십니까,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뉴스 또 국내 주식시장을 달구고 있는 소형 모듈 원전, 영어로는 약자로 SMR이라고 하는데요. 소형 모듈 원전, SMR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MR에 대한 얘기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개념을 어느 정도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개요를 제가 살짝 준비했는데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형 원전과 SMR 비교 구조 비교표인데요. SMR, 영어로는 Small Modular Reactor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번역을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소형 모듈 리액터, 그러니까 그 원자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확한데요. 다만 편의상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소형 모듈 원전 또는 SMR 이렇게 제가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원전과 SMR 사이를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림을 보시기 전에 발전 용량 기준으로 보면 보통 우리가 대형 원전은 한 1000MW에서 한 3000MW 발전 용량을 주로 가지는데요. 소형 모듈 원전, SMR 같은 경우는 통상 발전 용량이 한 300MW 아래에 있는 원전들을 우리가 소형 원전이라고 얘기하고요. SMR은 대부분 다 300MW 이하로 발전 용량을 측정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기존 대형 원전에 비해서 그 사이즈가 작게는 한 100분의 1, 크게는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개념 설명은 드렸는데 구조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훨씬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원전을 보면 원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노심과 핵 연료가 같이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뜨거워진 그 부분들이 증기를 발생시켜서 펌프로 가서 터빈으로 가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로 지금 순환이 되는데요. 이 모든 기기들, 펌프, 노심 및 핵 연료, 증기 발생기, 가압기, 터빈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모든 장비들이 이 압축 용기 안에 한꺼번에 녹아 들어와서 일체화시킨 형태가 바로 SMR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든 장비를 소형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압축 용기 안에 집어넣어서 하나의 모듈로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소형 모듈 원전, SMR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는지 보시면요. 첫 번째는 보십시오. 여러 장비들이 이 배관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관 사이에 어떤 결함이 생기거나 누수가 생기면 전체 이 발전 원자로 자체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건 SMR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모두가 직접 연결되어 있고 배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설령 이 안에 특정 부위가 잘못된다 하더라도 전체의 이 압축 용기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압축 용기 바깥에는 어떤 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보면 안정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는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데 펌프를 통해서 많은 그 이 수도관들이 여기 그 원자로 주변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심과 핵 연료에 높은 고압과 수증기를 통해서 높은 고압과 고열을 통해서 가열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터빈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게 너무 뜨겁게 달구어지면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주변을 계속 여러 그 수도관이 감싸면서 냉각을 계속 시켜줍니다. 그래서 냉각기 역할이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도 냉각수가 안으로 흐르지만 여기서는 큰 문제는 냉각수가 만약에 차단될 경우 이거 자체가 가열돼서 폭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저기는 SMR 같은 경우는 냉각수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공기가 자연순환되면서 저절로 냉각시켜주는 냉각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또 하나의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맨 마지막은 원자로 자체 모듈 자체 크기가 작기 때문에 들어가는 우라늄 양이 적어서 사용 후 핵 연료가 덜 발생된다, 찌꺼기가 덜 발생된다라는 점에서 보면 안정성에서 획기적인 어떤 긍정적 변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의 장점들은 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셨으니까요. 다음 표를 한번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일단 설계 자체가 주요 기기가 배관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누수 위험이 있다. 근데 SMR 같은 경우는 일체형이 돼 있어서 안정성을 높였다라는 거고요. 출력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10분의 1에서 100분의 1 정도 작은 사이즈다라는 거고요. 건설 기간이 그러다 보니까 건설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대형 원전 같은 경우 10년 이상 걸리는데 SMR 같은 경우는 5년에서 7년.
그래서 모든 그 일체형 압축 용기에 들어있는 그 모듈을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서 설치하고자 하는 곳에 갖고 와서 조립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SMR 같은 경우는 건설 기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전력 수요가 필요한 경우는 SMR을 채택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로 인해서 중대 사고가 발생할 빈도,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100만 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난다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는 반면에 SMR 같은 경우는 10억 년에 한 번 정도 사고가 발생한다, 중대 사고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보면 SMR 같은 경우는 대형 원전에 비해서 용량이 작고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고 조립하기가 간편하고 설치가 간편하고 또 위험, 중대 사고의 빈도가 굉장히 적다, 안정성이 담보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애초에 SMR은 어떤 용도로 개발이 됐느냐. 그래서 주로 이제 산간 오지라든지 산간 오지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설치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큰 장비를 산간 벽지까지 이동시켜서 조립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보면 SMR은 산간 벽지나 도심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원전을 설치하는데 굉장히 용이한 거고요. 또 하나는 극지방이나 산간 오지 같은 경우는 전력망이 잘 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전을 하더라도 전력망을 통해서 다른 쪽으로 전력을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SMR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전력망 자체가 필요 없고 SMR을 통해서 직접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굉장한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곳이든 설치가 가능하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안전장치를 굉장히 강화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도심에 가까운 곳에도 전력 수요가 있다면 SMR은 설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대형 원전에 비해서 SMR은 입지의 자유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SMR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원전의 중심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SMR 활용도를 굉장히 높이려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AI 시대에 전력 사용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면서 어떻게든 곳곳에 많은 어떤 발전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데 입지적 어떤 제한 때문에 SMR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탄소 중립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석탄 화력 발전소는 계속 늘릴 수가 없죠. 신규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노쇠화되고 폐쇄해야 되는 언젠가 셧다운해야 되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대체하는 발전원으로 SMR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각 주요 기관들이 국제 기관들이 SMR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지 전망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영국 국립 원자력 연구소 같은 경우는 203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년 후에 전 세계 SMR이 650기에서 850기까지 설치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평균적으로 SMR의 발전 용량을 100메가와트 정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전 세계적으로 한 85기가와트 정도의 용량이 발생할 거고요. 이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전 세계 글로벌 발전량이 한 400기가와트인데 전 세계 그 발전 용량의 한 20% 정도를 SMR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영국에서는 보고 있는 거고요. 국제 원자력 기구 같은 경우는 2050년이 되면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후겠죠. 25년 후쯤이 되면 최대 SMR이 전 세계 1000기나 가동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구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SMR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다들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런 그 수요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AI 시대에 전력 사용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AI 시대에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를 가공하고 저장하기 위해서 설치한 그 스팟이 뭐냐면 인프라가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많은 전력을 잡아먹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 센터를 흔히 전력 먹는 하마라는 별명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한번 실제 데이터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심지어 이거는 2019년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금 보는 데이터 센터가 훨씬 많은 전력을 사용할 텐데요. 2019년까지만 해도 미국, 일본, 한국, 이탈리아, 남아공 다음으로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 센터가 1년에 전력을 200테라와트 정도 잡아먹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폴란드나 노르웨이가 한 나라가 1년 내내 쓰는 전기량보다 더 많은 전기량을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 센터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빅테크들은 경쟁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2019년 기준으로 200테라와트였던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은 지금은 훨씬 더 위쪽으로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본다면 전 세계 곳곳에 SMR이 설치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빅데이터, 데이터 센터를 늘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AI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글로벌 빅테크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최근 며칠간 나온 뉴스들을 종합해봤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건 바로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커머스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빅테크 업체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 미국의 3개 에너지 업체와 동시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 대표적인 SMR 회사고요. 미국 원자력 발전 기준으로는 1등 업체입니다. 도미니언 에너지랑 일정 부분 지분 투자를 해서 도미니언 에너지가 개발하는 SMR 전력을 사전에 확보하겠다라는 계약을 체결했고요. 에너지 노스웨스트, 또 X에너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X에너지는 국내 업체들이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SMR 업체고요. 이 3개 업체에 아마존이 직접적인 지분 투자를 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전력을 확보하는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아마존은 한 300메가와트급의 전력량을 확보했다라고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실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만 한 650여 개의 데이터 센터를 굴리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센터에서 활용하는 전력의 일정 부분을 이 세 개 업체로부터 SMR로부터 수혈하겠다. 라는 계획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실제 어제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매슈 가먼이라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 AWS의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년간 아마존은 데이터 센터를 굴리기 위해서 기가와트급의 전력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 세 개 업체랑 계약하고서 맺은 확보한 전력량이 300메가와트인데요. 그거에 한 수십 배가 되는 전력량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투자는 3개사와의 투자 계약은 사실상 시작일 뿐이다. 라는 걸 설명해 준 거죠. 자, 그 이유는 왜 SMR을 눈독을 들이고 있느냐. 아마존이 설명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풍력과 우리가 엄청난 양의 전력을 필요로 하는데 풍력과 태양광만으로는 충분히 공급받을 수 없다. 따라서 원자력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했다 라고 설명했고요. 특히나 SMR 같은 경우는 전력이 필요한 곳에 바로 옆에 직접 그 설치를 하기 때문에 전력망을 따로 설치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데 비용도 줄이고 굉장히 편의성을 높여줄 것이다.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가먼 AWS 대표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어떤 그 장점들을 아마존도 봤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빅테크들도 같이 보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존 발표 하루 전날 구글도 미국 내 SMR 스타트업인 카이로스 파워와 500메가와트급 전력 구매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죠. 아마존보다 더 많은 양의 전력을 선점했다라는 거고요. 그 이전에 발표됐던 내용들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아시죠? 오픈 AI의 모기업이기도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전체적으로 AI 서비스, 생성형 AI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빌 게이츠가 이미 창업주인 빌 게이츠가 SMR 스타트업인 테라파워를 직접 설립해서 회사를 꾸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노형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당장 필요한 테라파워가 SMR을 개발하기 이전에 당장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는 미국 원자력 발전 업체랑 20년간 전력을 독점적으로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오픈 AI 같은 경우는 샘 올트먼 CEO가 핵융합 스타트업인 우클로에 직접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빅데이터 생성형 AI를 활용하고자 하는 많은 기업들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전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어떤 그 분위기 하에서 우리는 이 SMR과 관련된 투자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가? 그 단면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기존의 원전과 마찬가지로 SMR 역시 소형 모듈 원전 역시 그 원조 국가인 미국이 개발에서 가장 앞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미국 정부 역시 SMR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인프라 감축 법안 IRA에 따라서 지금 현재 SMR 도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총 1단계로 1조 2천억 원 정도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1차 자금 집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SMR을 또 특히나 SMR을 선호하는 수요처인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대규모 전력과 서버를 확충해서 데이터 센터를 굴리고 있는
빅테크 업체들 주로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도 가장 많이 입지하고 있는 곳이 미국이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SMR 수요가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보면 SMR의 개발도 미국이 가장 앞서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SMR에 대한 엑스포저를 늘리려면 미국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설계부터 제조까지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 업체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원자력 기업들의 원자력 에너지 기업들의 미국 기업입니다. 주가 비교를 해보시면요. S&P 500 지수가 올 들어 지금까지 22% 상승했는데 미국 내에 SMR 1위 사업자죠. 1위 설계 업체인데요.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지금 올 들어 주가가 231%나 뛰고 있고요. 비스트라, 콘슬레이션 에너지, 퍼블릭 서비스, 도미니언 에너지 등등 SMR을 사업을 영위하고 설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유의미하게 S&P 500보다 아웃퍼폼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들이 지금 수익성이 굉장히 좋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SMR 사업이 본격화되지는 않았고요. 미국 내에서도 한동안 또 원자력 발전을 신규로 짓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수익성 자체는 썩 좋지는 않았었고요. 수익성이 좋지 않은 가운데 주가가 많이 뛴 뉴스케일이나 비스트라 같은 경우는 향후에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안정적인 도미니언 에너지라든지 컨슬레이션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좀 더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국은 그럼 우리는 난 미국 기업 투자하기 싫어. 한국은 어떻게 되냐? 한국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한번 나눠볼 텐데요. 한국 같은 경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SMR의 원조 국가이기도 합니다. SMR 그 첫 번째로 SMR 노형을 개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고요. 그게 바로 2009년도에 스마트라는 노형을 개발했고요. 이 스마트는 2012년도에 세계 처음으로 표준 설계 인증을 직접 취득할 정도로 굉장히 앞선 기술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에 탈원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면서 추가적으로 이 스마트를 확충하기 위한 추가 개발을 중단한 상태였고요. 윤 정부 들어서 재개하긴 했습니다만은 미국 기업들에 비해서는 좀 뒤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스마트 같은 경우는 모듈 하나당 총 발전 용량이 110메가와트로 고정돼 있고요. 총 두 개의 모듈만 붙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SMR을 통해서 300에서 한 600 정도, 600메가와트의 발전 용량을 필요로 하는 글로벌 빅테크들에게는 공급하기가 불가능한 구조고요. 그러면서 보면 우리는 뒤늦게 지금 작년부터 총 4천억 원의 정부 자금을 투입해서 혁신형 SMR, ISMR이라고 하는 새로운 노형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 이전 사업들은 사실은 국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ISMR을 개발하기 전까지는 국내 기업들은 원자로를 제조해서 설계하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설계하고 나면 거기 국내 업체들이 원자로를 그 제조해서 공급하는 그런 파운드리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다만 그 파운드리 기술의 핵심적인 어떤 상장사는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시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그 이 SMR 설계 회사들이죠. 그 펩리스입니다. 펩리스 개발사들이 있고요. 이걸 그 제조해 주는 그러니까 파운드리 업체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파운드리 업체고요. 그래서 이미 이 엑스 에너지라는 기업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같이 XE100이라는 SMR 노형을 직접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공동 개발하기도 했고요. 그 외에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오클로 같은 기업들과 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ISMR이 개발되지 않더라도 원천 기술이 개발되지 않더라도 파운드리 사업자로서 미국 내에 SMR 그 원자로 납품에 굉장한 어떤 그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회사 측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SMR과 관련된 본격적인 수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향후 5년간 총 62대의 그 SMR 모듈을 수주할 것이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대형 원전 사업과 동시에 약간 그 사업의 양대축으로 회사는 굉장한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주가가 약간 조정받고 있습니다만 최근 주가가 많이 뛰었던 것도 이런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의 SMR 투자와 관련된 호재 때문인데요. 앞으로도 두산이 에너빌리티에 대한 관심도는 지속적으로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 외에도 이걸 이제 제조하는 기술,
실제 설계는 미국에 하더라도 제조하고 모듈들을 합체하는 그런 어떤 시국 능력은 국내 건설업사 업체들이 핵심적인 어떤 경쟁력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DLENC 같은 경우는 여기 말씀드렸던 X에너지의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지분 투자를 공동으로 하고 있는 상태고요. 한정 KPS와 함께 글로벌 SMR 업무 협약을 맺어서 글로벌 시장 진출도 노리고 있기 때문에 DLENC 같은 경우 국내 건설사 중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뉴스케일 파워에 직접 투자하고 있는 삼성물산이라든지 또는 미국 그 SMR 개발 회사인 홀텍과 업무 계약을 맺고 있는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격불재기로 이 SMR 그 호황 시대에 어떤 수혜를 노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